안녕하세요, 임민준입니다. 오늘은 레몬 수세미를 준비했어요. 레몬 수세미 너무 예쁘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란 색깔 실을 먼저 당겨와서요,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이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깁니다. 이렇게 샷을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요. 이제 링 안에 한 개 긴뜨기를 샷을 포함해서 12개를 할 거예요. 실 한번 감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개 긴뜨기 두 개가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총 12코.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 하고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샷을 3개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는 샷을 하나, 둘, 셋, 3개 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 거예요. 이제 한 코에 한 코, 한 코에 하나씩 총 12코를 해주시면 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12개 하셨으면 또 샷을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샷을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한 코에 두 코씩 여기 바로 샷을 한 자리 바로 밑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넣고 기둥 포함해서 두 코가 된 거고요. 한 코에 두 코씩 총 24코 다 뜨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자, 이제는 빼뜨기를 할 건데 샷을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하지 않고요. 다음번에는 앞걸어 한 길 긴뜨기를 할 거라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샷을 하나, 둘, 셋, 샷을 세개 하셨으면 실 한번 감아서 바로 밑에 코에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할 거라서요. 여기 아까 밑에 단에 한길 긴뜨기 된 몸통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 한 코에 두 코가 된 거고요. 이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세번 하고 한 코에 두 번,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할게요. 한 코에 지금 두 번 완성됐고요. 옆에 코에 하나,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옆에 코에는 한 코에 두 코. 이런 식으로 두 코,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고 또 두 코 끝까지 다 뜨고 또 만날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첫 번째 샷을 걸려 있는 첫 번째 코에 뒤에서 앞으로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또 샷을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바로 밑에 여기 코에 몸통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번, 또한 코에 두 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네번 하고 두코 늘리고, 네번 하고 두코 늘리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고 한 코에 두 개. 하나, 두 개. 또한 코에 하나씩 또네번 하고 또한 코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또다 하고 오셨으면 또 끝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증감 없이 36코. 총 지금 5단까지 떴고요. 6단, 7단, 8단, 9단. 총 4단을 증감 없이 36코.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여기 바로 밑에는 하지 않고요.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또한 코. 이런 식으로 총 36코 9단까지 뜨고 올게요. 자, 또 9단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또 끝에 사슬 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이번에는 사슬 두 개. 하나, 둘, 두개 하시고요. 이제는 코 줄이기를 할 거예요. 여기 바로, 바로 여기 다음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시고요. 이렇게 두 코가 모아뜨기가 된 거고요. 다음번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시고요. 이제 여기는 넣어서 빼고, 두코 빼고, 두코 그대로 두고요. 또 실감아서 옆에 코에 넣어서 두코 빼고, 세코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두 코가 모아져서 한 코로 되는 거예요. 또, 한 코에 하나씩 네번 하고, 두코 모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고, 여기 두코 빼고, 그대로 실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두코 빼고, 또세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두코 모으고, 한 코에 하나씩 네번두코 모으고,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자, 또다 하고 오셨으면, 아까 첫 번째 코에서 두코 모아뜨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코에 넣지 않고요. 두 번째 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빼뜨기. 그럼 두 코가 모아진 거거든요. 또 사슬 하나 둘두개 하시고 또 실감아서 이번에는 다음 코에 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이렇게 되면 두 코가 모아진 거고요. 그 다음 코한 코에 하나씩 세번 하고 두코 모으고 하나씩 세번 하고 또두코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실감아서 하나 둘 3개 하고 두코 모아진 거는 같이 통째로 하셔야 돼요. 두개 빼고 그대로 또 실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빼고 두개 빼고 3개 한꺼번에. 또한번더 갈게요. 한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고 다음 코는 또 실감아서 이렇게 두 개 통째로 하고 두 개 빼고 또 실감아서 넣고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또 끝까지 뜨면 돼요. 세 개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고 두 코 모아두고 또 끝까지 하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이번에는 다음 단에는 앞걸어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 지나서 다음 코에 여기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두개 하시고 다음 여기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할게요. 이거 두코 모아진 거고요. 또그 다음 코에 넣어서 두코 모아뜨기 계속 이렇게 또그 다음 넣어서 두개 빼고 실감아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두코 모아뜨기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코 말고 그 다음번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두개 하시고 또 똑같아요. 이번 단도 두코 모아뜨기 옆에 코에 넣어서 두코또 옆에도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또 옆에도 두코 여기도 두코 여기도 두코 여기도 두코 모아뜨기 하고 또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건데 이제 실을 바꿀 거예요. 색깔을 초록색 실로 바꿀 거라서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초록 색깔 실 당겨올게요. 당겨오셔가지고 여기 넣어서 쭉 빼오세요. 쭉 빼오시고 남은 실은 이렇게 당겨주시고 사슬 할 거예요. 사슬 총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시고 그 자리에 여기 앞에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 뜨기. 얘가 고리가 될 아이고요. 또 여기서 사슬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하시고 또 앞에 코에 넣어서 또 짧은 뜨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 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실 감아서 여기 다섯 사슬 코 있는 부분에 있죠?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직 링이라고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한번 해줄게요. 긴뜨기 하시고 한길 긴뜨기 세 번. 링 안에 하나, 둘, 세 번. 세번 하시고, 이 자리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하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코 있죠, 여기. 여기 코두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할게요. 이게. 피코뜨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또 실감아서 여기 똑같이 링 안에 한길긴뜨기 세 번. 하나, 둘, 셋 하시고 또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한 번으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실을 조금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제 남아있는 실은. 안쪽으로 한번 매듭 지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레몬이 완성이 되었어요. 너무 귀엽죠? 색깔이 조금 밝은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들기 쉬워요. 만들기도 쉽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레몬 수세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